우리 또 이승기 배우님께 질문 주셨습니다. 신의 순경 역을 맡은 데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는데요. 앞서서 너희들은 포위됐다라는 작품에서 형사 역할을 맡으신 적이 있긴 하지만 정발음은 또 다른 성격의 인물이다 보니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할것 같은데요. 이를 위해 어떤 노력하셨는지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일단 그 전작에서 형사역을 한번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 역할과는 사실 거의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는 거고요. 제가 맡은 이제 정발음이라는 역은 순경 자체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직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발음이 가지는 어떤 성격과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순경이라는 어떤 전문적인 또 이미지랑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런 어떤 허당스러운 뭐 부족함과 귀여움도 있는 것 같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이 정발음이 가지는 어떤 정체성과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부분을 조금 잘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한다라는 이제 그 이미지 어떤 그런 것들이 운용하기가 참 폭이 넓지가 않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. 착하다 선하다라는 이미지는 딱 우리가 들었을 때 정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서 에너지도 있고 밝고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주체 있어야 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건 이제 감독님과 같이 하는 희준이 형과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, 또 오랜만에 안방 극장으로 찾아오신 만큼 많은 준비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.